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해군이 항공모함을 가져야 되는 당위성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해군이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때 우리가 항공모함을 갖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국방부와 합참해서 그 당시만 해도 한반도 자체가 불침번의 항모인데 뭐 굳이 우리가 항공모함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정근대적인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결국 그 항공모함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5년이 지난 지금 2020년 8월에 다행히 그 국방 중기 계획에 의해서 항공모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 절대적인 어떤 그런 그 당위성이 국방부로부터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뭐 바라기는 중항모 한 4만 5천 톤급의 중형 항모 정도를 가지면 좋은데, 아마 우리 국방 예산이라든가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에 경항모로 가는 방향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경항모면 한 3만 5천 톤급인데요. 이게 이제 만재 톤수가 되면 한 4만 5천 톤급쯤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웃인 중국이 이미 중항모를 갖고 있고, 두 척이나 갖고 있고, 그죠? 냐오냉 함을 비롯해서, 그리고 곧 조만간에 10만 톤급에 해당하는 그 원자력 추진 대형 항공모함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2025년이 되면은 일본은 이미 그 이점오급 그 경항모를 두 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탑재할 F-35B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해서 불과 5년 뒤에 실전 배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열심히 계획대로 설계대로 추진한다 해도 2033년이 되어야만이 경항공모함 한 척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주변에 일반인들도 그렇고 또뭐 군사 전문가들 중에서도 우리가 굳이 항공모함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또 항공모함을 갖게 된다면은 중형 정도는 가져야 되지. 왜 경항공모함부터 하려고 예산을 이래 낭비하느냐, 이런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중형 항공모함을 갖고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지금 여건, 예산, 또 해군의 어떤 그런 그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볼 때에 처음에 지금 우리가 중형 항모로 시작하는 것은 조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해군 입장에서는 지금 항모를 만들자, 만들지 말자라는 이 1996년도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임진왜란을 1년 앞두고 조선 조정에서 동인과 서인이 반대를 하면서 일본이 쳐들어올 거다, 쳐들어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그러나 그때 다행히 충북 이순신이 1591년 2월에, 즉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14달 전에 전라자수사가 되어서 거북선을 만들고 환옥전설을 건조하고 군사훈련을 제대로 시켜서 철저히 전쟁에 대비한 결과 우리는 제해권을 확보하고 임진왜란에서 그나마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공모함을 갖는다, 만다, 이거를 부정하고 이런 지금 여론은 마치
일본이 침입한다, 안 한다와 같은 그런 데 소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곡 2위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듯이, 만약에 율곡 2위의 10만 양병설을 우리가 잘 따랐다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삼천리 금수강산이 초토화되거나, 일본의 말발굽 아래에 밟히진 않았겠죠. 마찬가지로 그 10만에 해당하는 양병설이 오늘날로 기준으로 볼 때는 항공모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앞으로 또 중형 항모를 보유하게 되면은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하고 또그 넘어서 원거리의 대양 해군으로서 거듭나고 또 우리 경제대국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한 10위권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해군력도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현재 13개 국가가 항공모함을 보유하는데요. 태국과 인도와 브라질조차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항공모함 한척 없다는 것은 좀 자존심도 상하는 문제고요. 무엇보다도 10만 양병설에 해당하는 항공모함을 갖고 또 충북 이순신처럼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대비해서 우리 거북선 판옥전선을 만들었다는 것이 여기서는 거북선이 오늘날 항공모함이라고 한번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가 불침범이다라는 그런 그 구시대적인 사고에서는 벗어나야 될것 같고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이 해상 봉쇄령을 내려서 우리를 차단한다면 우리는 정말 한반도가 섬에 불과합니다. 섬에 갇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를 도와준다고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한 말라카해협 남진아 동진아를 거쳐서 우리 유조선이나 상선이 우리 해군의 보호하에 수출을 수입을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전 세계 우리 경제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해군이 반드시 항공모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좀 거칠게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